가운데 부분에 니케니콜이라는 청청이랑 잘 어울리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힙한 느낌 좋아하시는 오늘은 제가 가을맞이 패션아웃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서 많은 쇼핑몰들에서 시즌오프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하게 돼서 제가 구매한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영상에 담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뭐 슬랙스, 청바지, 니트, 가디건 굉장히 많은 가을 아이템들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레더리의 가디건 제품을 가져왔어요. 일단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왼쪽에 브랜드 자수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 꽈배기 짜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에 뭐 하얀색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위에다가 걸쳐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한 제품은 요 제너럴 아이디어의 숏 팬츠인데 개인적으로 위에를 조금 두툼하고 길게 입으면 아래를 조금 짧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반바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기장은 3부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A라인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핏이 예뻐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 오른쪽 주머니 부분에 로고 자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노에틱에서 구매했던 이 실버 백팩인데요. 얘는 비건 레더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은은한 광택감이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안에는 조그마한 포켓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수납이 용이한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가을가을하게 한번 코디를 해본 룩인데 일단 위에 탑은 니켄니콜에서 구매를 한 크롭 기장의 탑을 가져왔어요. 가운데 부분에 니켄니콜이라고 적혀져 있고 얘는 스판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도 딱 붙지도 않고 적당한 핏의 탑이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비스틸 같은 거 위에다가 같이 코디를 해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여기 탑에다가 사색의 니트 비스틸을 같이 코디를 했어요. 물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셔츠 혹은 티셔츠 거기 위에다가 같이 코디를 해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하의는 사색의 베이지 하프 팬츠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입었을 때 하이웨스트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가지고 허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또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다리는 또 가늘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몸매가 좋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팬츠예요. 두께감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가을, 늦가을까지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은 칠 아이다이의 토트백 코디를 했는데 소가죽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흐트러짐이었고 정교한 그런 네모 모양의 스퀘어 토트백이에요. 보자마자 굉장히 데일리로도 잘 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얘는 디테일이 금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아랫부분에 로고가 금장으로 또 박혀있어요. 블랙에 금장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본 청청 패션인데 먼저 상의는 사색의 청 셔츠를 가져왔어요. 루즈한 실루엣의 데님 셔츠인데 가을에 어울릴 만하게 굉장히 빈티지한 색감으로 제작이 된 셔츠예요. 바지에 넣어 입어도 예쁘지만 아예 그냥 겉옷으로 착용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셔츠예요. 하의는 모번트의 핀턱 와이드 데님 팬츠를 가져왔어요. 우선 두 개의 핀턱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는 장점이 있고 와이드 치고도 굉장히 폭이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팬츠예요. 그리고 기장감이 제가 170인데도 발등을 다 덮는 기장이어서 너무 만족했던 그런 팬츠입니다. 가방은 퍼스트 컴포트의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컨버스백 가져왔어요.
얘는 청청이랑 잘 어울리게 이렇게 라인이 청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코디하면 이쁘겠다 싶어서 데려왔고, 주머니가 밖에 아웃포켓 하나 있고 인포켓이 또 하나 있어요. 좀 보부상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되는 게 키링을 달 수 있는 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마리 때 키링을 하나 달아줬거든요. 달아주니까 훨씬 더 상큼하고 귀엽게 뵐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네 번째 룩은 조금 깔끔하면서도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룩으로 가져왔는데, 먼저 3위는 베리유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가져왔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늘 색상, 스카이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스카이의 스트라이프 너무너무 예쁘죠? 포인트는 앞면에 포켓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뭔가 셔츠지만 블라우스 느낌도 조금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조금 박시한 핏이어가지고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그리고 아래는 라룸의 화이트 팬츠 가져왔어요. 얘는 일단 정말 정말 베이직한 느낌의 바지예요. 그리고 핏도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또 너무 딱붙지도 않는 스탠다드 와이드 핏 그런 핏이어가지고 어느 상의랑 매치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팬츠입니다. 그리고 같이 코디한 백은 비건 레더로 제작이 된 마슈의 화이트 토트백이에요. 잠금 디테일이 진짜 너무너무 독특해가지고 제가 골라왔거든요. 이렇게 빼주고 다시 이렇게 잠가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기를 넘어가면 잠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백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가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클래식한 룩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백입니다. 일단 마지막 룩은 블랙과 그레이의 조합으로 코디를 해봤는데, 상의는 코스의 슬림오리스 탑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이렇게 워머 포인트가 있는 그런 탑이거든요.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위에다 저는 바이베이지에서 구매한 위에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제작된 니트 탑을 가지고 왔어요. 어깨끈이 없는 탑 같은 경우는 잘못 입으면 조금 잘 흘러내리거나 그런데, 이 제품은 엄청 쫀쫀하게 골지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릴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또 두께감도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래 하의는 어반드레스에서 골라온 제품인데, 여기 옆부분에 라인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리가 진짜 엄청 엄청 길어 보여요. 조금 힙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여기 어반드레스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팬츠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가을 패션아웃 영상은 모두 다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매 리스트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